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여 년 동안 도망할 때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할 때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므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그는 음식을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시바가 므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므비보셋은 반란을 꾀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므비보셋의 제사를 넘겨줍니다. 이는 도피길에 지쳐있는 다윗이 때마침 필요한 음식을 제공한 시바에게 깊은 판단 없이 부족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사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베냐민 왕가의 복원을 실제 꿈꾸며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숨어있던 반체제 세력의 우두머리 시므이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편 마하나임에서는 촐로인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부딪힌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주며 위로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08일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
아이돌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하 17장.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울임, 예루살렘, 에르로겔, 마하나임, 길르앗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후세, 시바, 무비보셋, 시므이, 아이도벨, 압살롬입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살펴보며 바울임과 에르로겔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이며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숨어서 다윗 왕가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중심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사울 정권을 탈취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한다고 하니 시므이가 다윗을 기다렸다가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시므이를 만난 바울임은 청년들, 젊은 남자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바하룸 혹은 바르훔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임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기 위해 발디엘과 작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속으로 읍조리듯 이해 안 가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때 시므이는 분명 혼자 행동하는 자가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조직적 반체제 세력이 있음을 직감하며 그 이유를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거짓 투항시킨 후세가 압살롬 진영에 합류하면서 압살롬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치 초단 압살롬이 쿠데타 종료를 위한 최후 논의를 위해 아이도벨에게 먼저 책략을 묻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시청광장 천막 퍼포먼스로 간단하게 예루살렘의 실제 모든 세력을 끌어모은 후 오늘 밤 안으로 도망나간 다윗을 해치울, 즉 아이도벨 자신이 직접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속전속결로 다윗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든 쿠데타 세력이 아이도벨의 이 책략을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의 의견을 듣겠다며 후세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흔든 후세의 책략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의 3,000명의 토벌대에도 10년을 도망다니며 붙잡히지 않았던 최고의 도망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달려들었다가는 이미 성공한 쿠데타마저도 무위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곧 온 이스라엘을 압살롬 편에 모으고 완벽히 전쟁 준비를 하고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질 것을 주장합니다. 후세는 이때 만에 하나라도 아이도벨의 책략이 선택될 위험에 대비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 왕이 대피하도록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정보를 듣고 다윗 왕에게 알리기 위해 요나단과 아이마아스가 숨어있던 곳이 에르로겔입니다. 에르로겔, 즉 엔로겔은 정탐의 샘, 표백자의 샘, 방랑자의 샘, 채우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에르로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던 샘으로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의 야심을 갖고 이곳 부근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잔치를 베풀어 다른 왕자들과 측근들을 초대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예측대로 압살롬과 그 진영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책략 대신 후세의 책략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친구 후세의 목숨을 걱정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냈던 것은 바로 이 순간 때문입니다. 다윗은 쿠데타의 일반 심리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가장 결정적 순간에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리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치 고수들인 다윗, 후세, 아히도벨은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이렇게 다 아는데 압살롬만은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소수가 준비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그 성공 이후에 후발로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한 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전체를 장악한 쿠데타의 속성상 쿠데타의 성공 이후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을 더 선호하는 것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공의 길에 들어선 쿠데타를 위해 압살롬은 이왕이면 대중적 지지를 더 많이 가져올 아히도벨급의 책사 후세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긴손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신의 1만 2천명 속전속결안이 거절되자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쿠데타가 뒤집혀 실패했다는 것을 미리 다 알았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의 권력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고 다윗이 복귀하리라 예측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실력을 알고 후세를 들여보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아히도벨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친위 쿠데타도 알았지만 쿠데타의 일반 심리 과목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정치 초급자였습니다. 한편 다윗은 후세가 벌어준 시간으로 안전하게 도피하고 전쟁 준비를 끝냅니다. 압살롬도 후세의 책략대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하고 다윗과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치르며 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치르는 전쟁은 그의 전쟁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